어린 나이에 무슨 점을 보겠다고 처음 이런데 점을 보나? 살짝 저가 약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가족 운도 궁금하고 가족? 네. 뭐 가족까지는 좀 그렇고 무료 점사 이렇게 보니까 일단 내가 내 운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. 일단은 우리 아기가 신령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뭐 지금도 잘 하고는 있어. 내가 주어진 일에 네.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뭔가 해 나가고 있고 작년 수전부터 해서 네.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간다고는 얘기를 하셔. 근데 이제 4학년이 되면서 본인이 이건가 저건가 이게 내한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조금 이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들어온다고 하거든. 네. 그러니까 끝까지 조금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. 네.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냥 공부는 딱 그 틀머리 가서 10개 중에 9개를 잘하면 하나가 딱 모질한 것처럼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조금 한계점보다는 인계점을 찍어서 넘겨야 된다. 무슨 말인 줄 알겠냐? 아니요. 인계점이랑 한계점은 틀려. 네. 그러니까 가서 찾아봐. 내 인연이 다 알려줘. 네.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이렇게 조금 갔으면 좋겠거든. 네. 그래서 졸업까지는 잘 했으면 좋겠고 시험 운. 시험 언제 쳐? 24년 12월? 2024년. 네. 4학년 졸업. 졸업할 때? 네, 졸업할 때 쳐요. 졸업하기 전. 4학년 12월에. 4학년 12월에. 네. 23년 12월인가? 23년 12월인 것 같아. 2023년? 네. 그러니까 그 2023년까지는 내가 운기가 있거든. 네. 근데 2024년이 들어가면은 조금 내가 시험 쳐놓고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쳐놓고도 이게 나하고 맞나? 이 고민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. 네. 근데 이항지사 내가 하려면 원래는 내가 공무원 사주야. 네. 뭔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서 공무원 쪽으로 빠질 수 있는지를 잘 좀 체크해서 봤으면 좋겠어. 내가 봤을 땐 있거든. 네. 있다라고 말은 나오니까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조금 흘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 봤을 때 그냥 본인이 조금 여자여자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. 이제 뭐 알바해? 아니요. 놀아? 공부만 해요. 그냥 학교 생활만 하고 있어요. 엄마, 아빠의 그 덕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. 네. 맞지? 그런 거 같아. 좀 늘어져서 놀아, 솔직하게. 네. 우리 엄마, 아빠한테 너무 바라지도 말고 그렇다고 좀 심하게 뭐 이렇게 뭐 알바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. 내가 내 용돈벌이는 좀 하면서 살도 좀 빼고 네. 여자처럼 살고 네. 지금 가발 쓰고 있잖아. 네. 가발 벗고 다니면서 네.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 본인이. 네. 기르고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르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굳이나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다 그렇게 하냐고. 왜 요즘 우리가 마기꾼이라 하잖아. 마스크 끼고 네. 다니면. 맞아요. 그 마스크 끼는 세상에 이제 눈이라도 이쁘게 내가 하고 싶고 다 이모 내가 봤을 때 되게 이쁜 상이거든. 조금만 조금만 그렇게 손을 본다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격은 내 친한 사람들하고는 활발하고 좋아. 네 맞아. 근데 이 친해지기까지가 본인은 되게 어렵거든. 막 그리고 소심하고 가리고. 말 못해. 소심해. 그거를 조금 자신감을 가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. 네. 알겠지?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부모님 전에다가 손 벌릴 수는 없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 쪼개 쪼개 해갖고 그것도 모아갖고 네. 내 여자여자하게 이쁘게 꾸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집도 잘 가고 괜찮아. 운기는 괜찮으니까
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먹냐 안 바꿔먹냐거든. 응? 네. 지금은 충분히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. 맞죠. 솔직하게 그지? 네. 그러니까 해. 응? 딴 말 해줄 거 없어 너. 알겠냐? 네. 응.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부모님 두 분은 아직까지 나이가 젊게 보이기는 하지만 두 분 다 계셔? 네. 근데 할머니 계셔? 친할머니는 안 계시고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계세요. 계셔? 네. 할머니가 좀 아프지 않아? 약간 보청기 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. 보청기 끼는 거가 아니라 기력이 다 돼서 뭔가 조금 이렇게 집안 가중에 조금 약간의 상문의 기운도 있다 그러죠. 네. 그러니까 고로 네, 뭐 그것까지는 본인이 알 필요는 없겠지. 근데 상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그런 기운에 내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본인도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조금 약간 직성이 있어. 이렇게 끼가 있거든. 네. 그렇다고 막 신을 받고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의 이런 이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응?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미쳐버리면 또 또라이가 되거든. 미치면은 친구들하고도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면 되고 다른 거 없다 야야. 무슨 아가야들이 이 증을 본다고 난리를 지기고. 꼭 궁금한 거 물어봐. 혹시 그 상복이 부모님 그쪽은 아니죠?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. 왜? 그 28일 오빠가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. 약간 오빠한테 오빠가 너무 약간 정신 그것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있어서 약간 다 약 먹어? 약 먹다가 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약을 조금 먹는 걸로 보인다. 입이 쓰다 올라오거든. 집안 가중에 어쨌든 상문이라는 게 이렇게 그물 치듯이 이렇게 팡 쳐놓는단 말이야. 거기에서 누가 걸려들지 몰라. 근데 어쨌든 할머니 쪽으로 조금 뭔가 할머니라는 소리가 나. 여자 줄 쪽으로. 그렇게 조금 외가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데 엄마도 뭐 어쨌든 건강 수준 이렇게 조금 챙겨서 넘겼으면 좋겠어. 그 고비는 넘겼으면 좋겠어. 누가 딱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. 알겠지? 네.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우리가 말을 안 뱉어. 그러니까 부모님 전에 건강 체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. 어린 딸이지만 네. 어린 딸이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 전에 이렇게 조금 체크해서 가는 그런 딸이 됐으면 좋겠어. 효녀. 네. 그 엄마 아빠한테 바라지 말고. 네. 알겠지? 네. 또 가발 벗고 다니고. 알겠냐? 네. 가발 벗고 다녀도 충분히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. 안경도 네. 안경테 이거 뭐 야 우리 어디 안경테 이제 영심이 아나 혹시 모르지? 영심이 그 영심이 남자친구가 안경태거든. 맞나? 아무튼 안경태도 좀 바꾸고 좀 멋스럽게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. 내 스타일을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어. 그래야 내 스스로가 자신이 조금 당당해진다. 응? 네. 알겠지? 네. 이쁘다. 충분히 이쁘다. 알겠지? 네. 그렇게 해서 알바해. 네. 어? 알바할 때 뭐 가발 쓰고 나가지 말고. 네. 알았지? 네. 화이팅.